으려면 공부해요. 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행. 아, 여행. 비행기. 비행기를 타요. 자,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죠. 공항에 가요. 딩동댕. 자,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공항에 가야 해요.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 돼요. 말해야 해요. 괜찮아요? 자, 이 사람 무엇을 해요? 스키를 타다. 스키를 타요. 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 가요. 맞아요? 스키를 타요. 스키장에 가요. 스키를 타려면 스키장에 가야 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으려면이에요. 스키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스키를 타려면 스키장에 가야 돼요. 말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오, 맞아요. 대학교에 가려면 토픽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행을 가요. 근데 필요해요. 뭐가? 돈이. 자, 돈이 있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해요. 여행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입니다. 자, 그래서 으려면은 앞에 내가 하고 싶어요, 해야 해요 하는 일을 앞에 말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해야 해요 뒤에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을 해야 해요? 뒤에 말해요. 괜찮아요? 자, 봅시다. 선생님, 많이 잤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아요. 그렇게 안고 싶어요. 택시를 타요. 약속 시간에, 약속에 늦지 않으려면 택시를 타야 해요. 약속에 늦지 않으려면 택시를 타야 돼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으려면이에요. 동사에 으려면을 씁니다. 가다, 가려면, 먹다, 먹으려면. 괜찮아요? 자, 좋아하다, 좋아하려면, 공부하다, 공부하려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있습니다. 으려면, 없어요. 받침 없어요려면. 해야 해요. 자, 그 다음, 조심하세요. 듣다, 들으려면, 걷다, 걸으려면. 여러분, 한국 뉴스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열심히 듣기 연습해야 해요. 한국 뉴스 어려워요. 한국 뉴스를 들으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해요.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듣다, 걷다는 르 바뀌어요. 이지만, 받다, 닫다, 르 바뀌어요? 아니요, 아니요. 받으려면, 닫으려면 해야 해요. 자, 그리고 놀다, 놀려면, 살다, 살려면이에요. 네, 여기 놀다, 살다, 받침 있지만, 음연 아니요. 만들다, 만들려면, 열다, 열려면 해야 해요. 여러분, 피자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아, 피자를 만들려면 배워야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김밥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김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할수 있지요. 자, 그래서 으려면은 여러분, 형용사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말했지요, 아까. 여행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해요? 여행을 가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권을 준비해야 해요. 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준비해야 해요. 여서
려면 앞에는 내가 하고 싶어요, 해야 해요 하는 일, 그거 말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이거 해야 해요, 말해야 해서 예쁘려면 이거 안 돼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없어요. 동사만 쓰세요. 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으려면은 뒤에 아어야 해요 같이 많이 말해요. 자, 나나 씨가 말했어요. 나나 씨는 토픽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나나 씨가 말했습니다. 토픽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자, 윤호 씨가 이야기했어요. 토픽 시험에 합격해요. 합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토픽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할수 있지요. 토픽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합니다. 한국어 단어 어려워요. 어떡해요? 여러분, 단어를 잘 외우려면 많이 크게 말하고 또 듣고 쓰고 이렇게 연습해야 해요. 그 다음, 어우, 빌리려면 나왔어, 벌써. 자, 여기에서 책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1층 안내 데스크로 가세요.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책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려면, 으려면, 아오야 해요. 이렇게 같이 외우세요. 괜찮아요? 네. 자, 으려면 끝.